다들 좀 편한 거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나 종이컵이야? 아, 종이컵이어서 미안해. 종이컵이 좀 작은 종이컵이네. 아, 소주잔이야. 하준이 팬티가 왜 여기 찍은데?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니면 누구 거지? 77맞게 유미 거야? 77맞게? 어. 예준이 한번 씌워줄까? 뭐야, 예준이 형. 짱구, 짱구.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한번 해보자. 좋지. 네, 댓글을 되게 많이 받아주셨어요. 몇 개를 뽑아서 좀 적어왔거든요. 원하시는 거 다 댓글로 많이 봤는데. 뭐야? 검사. MBTI 이거 봐! 음주라방? 술 마시면서 라이브 방송. 길에서 아빠가 사인하는 거. 무인도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지? 아나운서 톤 ASMR. 생각보다 지금 어려운 게 무인도 표류기밖에 없네. 맞지. 맞아. 아, 너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가 셋째 하도 얘기해서 그런구나. 그럼 이거 승리하러 가는 걸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유미가 반대할 것 같아. 아니, 나 너무 원해가지고 지금. 뭘 전화? 정말 정말. 내 말은 안 듣거든요. 아니, 근데 댓글을 보긴 봐서 뭐 묶는다라고 써 있었던 그거지? 직접 묶어주신대, 리본으로. 아, 예쁘겠다. 근데 이거는 좀 빼자. 아니, 아니야.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유미야, 진짜 딱 걸리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 없는 건 안 빼달라 그러는 게 나아. 난 너무 원하는 거잖아. 이거랑 이거 빼고 다 하준이는 정관 수술 안 나왔으면 좋겠지? 엄마 또 태어나면 아플까봐. 엄마 태어나면 아플까봐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고 100배 낫다니까. 아, 나도 아플까봐 걱정되긴 하지. 근데 왜 잤어? 누구라? 나 아플 때 옆에 자고 있었잖아. 유미야, 유미 또 시작이네. 습관성 고발이야, 내가 보기. 아, 습관성 고발이야. 아, 계속 자, 과거가 떠오르네. 설마 나오시지, 6분의 1이지. 다, 벌써 다 갔어? 남의 일이라고 되게 쉽게 쉽게 긋는구나. 오늘 그냥 바로 그거 찍으러 가는 거예요. 네? 오늘 한다고? 진짜요? 그럼 수술도 근데... 오늘 해요? 그쵸. 수술도 오늘 한다고? 진짜요? 대박이다. 그래? 어, 갑자기 심장 떨려. 잘 골라야지. 잘 골라. 유미 몇 번 했으면 좋겠어? 한 번. 하준이는? 5번. 그러면 유미랑 하준이가 3번, 5번을 선택했으니까 그 둘 사이에 있는 4번을. 또 안 그래도 우리 네 식구니까 우리 넷이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결정하신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떨리네.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혹시 내려오면서 모르겠으면 물어봐, 천천히 해봐. 그다음 선 쪽으로, 오케이. 선 쪽으로 가고, 내려가고. 아니지, 여기서 다시 가야지. 거기서 하고. 나 지금 벌써 나온 거 같아. 내려가고. 진짜 선 쪽으로 설마. 올라가고. 설마! 내려가고, 진짜 선 쪽으로 설마. 올라가고. 설마! 내려가고. 내 머리 어? 내려가, 내. 나 안 짰어. 이거 뭐야? 다시 해야 돼? 네, 네, 이거는 편집하자. 다시 찍고 있어. 그러니까 편집하라고 임마. 라이브라고 있었어요. 라이브? 진짜? 아,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 비전 같은 거여가지고 사전 드릴 때부터 우리가 라이브 찍고 있었거든요. 지금 주작이 안 되는 상황이야? 농담이에요. 예, 주작 얘기는 농담이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갑니다. 일단 뭐 원하시는 거.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 라이브 여기서 끝나는 멘트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저 일단 좀 씻으러 가야 되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씻어야 되니까 구석구석.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의 장성 유니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망했다. 야, 라이브 걸 왜 얘기 안 했어? 아, 그걸 아, 얘기 안 했나? 안 했어. 나 몰랐어, 진짜. 근데 지금 큰일인데? 나 지금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어, 지금. 마일 국장님. 마일 국장님. 아니야. 국장님한테 정관 수술하는 거 보고 해야 돼? 내려가. 진짜 웃긴다 본데. 말도 안 돼. 네이버 지금. 왜? 뭐, 말도 안 돼. 뭐, 말도 안 돼. 진짜? 뻥. 뭐야? 아, 진짜 몰랐어. 진짜야? 라이브 때문에 올라왔다. 진짜로? 말도 안 돼. 뻥. 말도 안 돼. 아니지, 이거 조작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 건강 수술 쪽으로 가도록 사다리 패턴을 외워두면 사다리? 먹고 우리 넷이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4번을 내려가네. 편집하고 다시 하자. 편집하라고 임마. 그러면 막내 하나가 라이브라고 있어. 진짜? 그래도 마치 의심하시지는 않으려나? 최대한 저항을 많이 할게야. 라이브인 걸 왜 얘기 안 했어? 아, 예, 국장님. 진짜? 눈치가 좀 빠르긴 한데. 진짜요? 아니 우리 방송이 이렇게 파급 효과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아니 워크맨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아니 뭐야? 한 10명 보고 계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몇 명 보고 있었는데요? 몇 명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요? 3,470명. 7,400명? 저런? 짱이고 너무 인기가 많네. 짱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너무 인기가 많네. 근데 이건 근데 진짜 약간 나를 위한. 근데 여보 사실 우리 여기까지긴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고? 아니 우리 넷이 평생 행복하면 돼. 그 근처에 이비인후과 하나만 좀 소개해줘. 이비인후과에서요? 이비인후과에서요? 아 비뇨기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에서 정상적으로. 넌 입에 있니? 아니 지금 PD님도 지금 당황하셨어. 진짜 여보 실시간 저렇게 된 거야? 하는 거야 아빠? 나 혹시 자기 나온 거야? 미치겠네 진짜. 그냥 잘 된 건 것 같아. 그래도 실시간에 올라와서 기분 좋지 않아? 오랜만에. 그거는 너무 반가워. 그치? 오랜만에 왔는데. 하는 거야 아빠? 아빠 수술 받아야 된대. 하준이 왜? 하준이 표정이 안 좋은데? 하준아 아빠 수술 받는 거 괜찮아? 아빠랑 같이 가줄래? 아빠 가서 손 잡아줄래 그러면? 하준이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거지. 아빠 사랑해. 근데 진짜 이렇게 괜찮을까요? 근데 안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 카메라 그냥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응. 사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싶었어요. 아. 어쨌든 이 가족 일이라서. 아니요, 아니요. 사실 여기가 이제 조금 당황한 것 네, 같은데. 가면서 네, 네, 잘. 해드릴게요. 네. 여보, 잘 갔다 와. 하준아, 사실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몰래 카메라야, 하준아. 서프라이즈 하는 거야, 작정? 맞아. 엄마 생일 파티 해주려고 꾸민 거니까 지금 우리 작전대로 되고 있는 거야. 파이팅! 하준아, 엄마 생일 선물 뭐 해드릴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현금이잖아. 어. 현금을 세고 있습니다. 다 지나치게 해주십시오. 100만 원인데 이거? 맞아. 와 엄마 진짜 좋아하겠다. 100. 맞아 엄마 돈 엄청 좋아하잖아. 어 500만 원까지 할까? 아니야 그 정도는 너무 너무 비싸고. 아빠 돈이잖아. 아 그래? 이게 1,000원권 이게 5,000원권 5만 원, 만 원, 5천 원, 천 원권을 다 50장씩 해서 이거는 꽝. 이거 꽝. 꽝에도 이 정도 두께 되게 종이를 넣으려고. 이 중에 유미가 하나를 뽑는 거지. 엄마 꽝 선택하면 웃기겠다, 그지? 어. 아니, 진짜 한번 네이버 봐야지. 진짜 그랬나? 진짜 사실인가? 없어지긴 했네요. 다행이다. 아, JTBC에서 기사 내리고 아, 그런 거예요? 아, 내리고 어쩐지 갑자기 확 없어져가지고. JTBC. 나 아까 진짜 그게 나왔을 때는 되게 좋았는데. 근데 막상 되니까 이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또 라이브였어가지고. 모르겠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편지, 편지 쓰자. 우리 뭐라고 써야 되지?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한번 써봐. 그렇지. 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연습해봐. 엄마 동생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하준이가 케이크 고를까?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어, 초코 케이크 아, 좋아해. 이거 혹시 하준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싸움의 신 헬로 카봇.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돼. 아빠는 수술한 것처럼 하고 먼저 들어갈 거야. 하준이는 삼촌들하고 밖에 있다가 케이크랑
이 선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일단 아빠 이거 종이컵을 줄게. 보통 수술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하준아. 아까 아빠가 아픈 사람처럼 걸을 거야. 아빠 연기할게. 지금부터 안 그래도 돼. 아, 이따 그래야 될까? 지금부터 이럴 거 없어? 올라가자. 찍지 말고. 빨리 붙어주셔야 돼요. 어? 왔다. 어, 잠시만요. 안 했나 보다. 하준아, 일로 와, 하준아. 여보. 진짜야? 실제 상황이야? 여보, 괜찮아?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미치겠어. 진짜? 아직 마취가 다 안 풀려. 진짜 했어? 어. 괜찮아? 여보, 진짜 최초다, 최초. 진짜야? 실제 상황이야? 진짜 한 거야? 어떡해. 나야. 진짜 나 종이컵이야? 아, 종이컵이어서 미안해. 종이컵이 좀 작은 종이컵이네. 소주잔이야. 소주잔. 유미야, 호호해줘.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미. 말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일로 앞으로. 와, 고마워. 소원 빌어야지, 소원. 소원 이미 이루어졌는데. 유미야, 사실 이거는. 아, 뭐야? 아니야? Congratulations. 뭐야? 몰래 카메라였어, 유미야. 아, 뭐야? 아이고. 진짜 안 할 거야? 아, 아니야? 안 했어? 아직 셋째는 가능? 아! 유미 섭섭해 할 거 너무 아쉽다. 유미야, 선물 준비했어요? 이것 중에 하나 뽑아. 330만 원이야, 여기 안에. 어, 아니, 지금. 달걀이랑 빵이야. 어. 아니, 엄마 골라봐. 자, 이 중에서 봉투 하나가 오늘의 생일 선물입니다. 그럼 나는 이거? 그걸로. 어, 자, 과연 얼마일까요? 꽝이다. 아직 기다려봐. 얼마였는지 진짜로 유미가 나 거짓말하는 줄 알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그거였네. 아, 나 그거 하려고 그랬어. 이게 이미 끝났어. 야, 유미가 진짜 재수가 없구나. 엄마 사실 이거 다 줄 거야. 엄마 사실 이거 다 줄 거야. 진짜야? 어. 그래서 이거를 다 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열받지만 하준이 생각이니까 하준이가 직접 엄마 드리세요. 와, 진짜? 돌잡이 아니야?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엄마 다 자취. 유미야, 예준이 돈 맞고 있잖아. 갑자기 기분 좋아졌네. 빨리 챙겨서 넣어놔.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주면 돼. 다시 드린다고? 이거 한국은행에서 협찬해준 거예요. 유미야, 선물이 또 하나 있어. 뭔데? 셋째. 어? 사실 한 거 아니야, 스스로?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확인시켜줄게. 이게 또 뭐야? 편지. 편지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동생 한 명 더 만들어주세요. 여보, 시켰지? 아니야, 자발적으로. 맞아. 맞아? 자, 잘 의미하면서 읽어봐. 사랑하는 유미에게 오랜만에 팬으로 마음을 전하네. 유미라는 존재를 알게 된 지 어느덧 25년이나 진짜?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주는 유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언제나처럼 늘 내 곁에 있어주길 부탁해. 유미야, 우리 지금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만의 멋진 영화를 만들어가자. 영화 맞아?
코미디 아니야? 장르는 뭐 아, 그래.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유미 바보 성우 축하. 아니지. 고마워. 축하해요. 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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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속았어? 완전 속았지, 완전. 진짜 병원 안 갔어, 그럼? 병원 안 갔어. 뭐야? 그 라이브 하는 거는? 라이브가 아니라 라이어. 아, 뭐야! 진짜 그게 똥이었다고? 엄마, 근데 돈은 좋지.